大家好，我是裴。 안녕하세요, 裴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스펙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번 이 스펙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의 전화번호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그동안은 10 이하의 적은 수 혹은 날짜나 요일처럼 고정된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지지지지 몇몇몇몇으로 충분했지만 이번에는 그 수량이 얼마나 돼? 그 수량이 어떻게 돼? 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20페이지의 단어 부분 마지막 단어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만나쩡나 多少 얼마에 해당하는 수량 의문사, 수량을 질문하는 의문 대명사인데요. 그동안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때는 지지지지로 했었고 그 외에 애매한 것들, 그 애매한 모든 것의 수량을 물을 때이 또어 샤워를 쓸 거예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화번호도 번호가 얼마나 어떻게 돼? 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식 표현 방식이라서 전화번호부터 또어 샤워로 묻고 답하는 걸볼 거예요. 자, 우선은 컨셉을 좀 잡아야 되니까 백화점에 같이 가는 설정으로 같이 한번 전화번호 묻고 답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0페이지 1번 문장 볼게요. 내일, 明天, 우리, 我们, 간다, 去, 백화점, 百货商店. 한국어는 백화점, 중국어는 백화상점. 그리고 문장 끝에 바 붙이면 청유, 가자. 그래서 문장 이어볼게요. 明天我们去百货商店吧. 세 번 따라합니다. 明天我们去百货商店吧. 明天我们去百货商店吧. 다음 문장 모르는 단어 없고요. 출발할 때 出发的时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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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给我,你给我,你给我,你给我,你给我,你给我, 打电话, 옛날 사람, 打电话吧. 你给我打电话吧. 你给我打电话吧. 네가 给我는 나에게 라는 표현이고요. 打电话 전화 걸다 라는 표현이에요. 你给我打电话吧 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好 좋긴 좋은데 전화번호를 몰라. 不知道电话号码. 자, 전화번호 단어에서 보고 올까요? 전화, 电话, 번호, 号码. 이때 주의할 거. 电话号码 라고 하면 무슨 뜻? 전화 좋아. 그래서 꼭 번호라고 하시려면 하오마. 电话 하오마. 电话 하오마 是多少? 이렇게 물어보셔야 번호를 답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좋아. 번호가 어떻게 돼? 세 번 따라 할까요? 好, 电话 하오마 是多少? 好, 电话 하오마 是多少? 好, 电话 하오마 是多少? 이 답변을 이제 할 건데요. 숫자 1, 031, 경기도인가 봐요. 자, 031인데 1은 2 아니에요. 맞아요. 2 맞고요. 2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이티브 느낌 물씬 나게 나열하는 수에서는 2 대신에 야오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야고, 치하고 음소거를 했을 때 입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이고자 나열하는 숫자에서는 야오라고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031-890-6709 같이 한번 세 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남의 집 번호 031-890-6709 031-890-6709 혹시 휴대폰 번호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010 한번 쉬고 하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띄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번호를 넣어서 연습해보셔야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번호 한번 적어놓고 중국어로 옮겨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약속이요. 자, 그러면 내일 오후에 내가 전화할게 만들어볼까요? 나 明天下午我给你打电话. 那明天下午我给你打电话. 那明天下午我给你打电话. 좋습니다. 자, 그러면 多少를 조금 더 집중 탐구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지지지지랑 多少 多少가 뭐가 다른지 아직 느낌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엄마 찬스를 써볼게요.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퍼줄 거예요. 근데 이제 밥알 같은 거를 세가지고 엄마가 몇 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야, 페이야, 니밥 얼마나 먹을 거니? 라고 물을 때는, 니츠를 직어일까요? 니츠를 또아샤오일까요? 그렇죠. 이 밥알을 한개한개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츠를 또아샤오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자, 교재 121페이지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 해 볼게요. 님은 반, 너네 반, 요 지거 쉐샹. 그러면 지거니까 몇 명, 학생이 몇명 있어? 라고 묻는 거고요. 저는 그쪽 반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너네 학생이 얼마나 돼? 라고 물으려면 님은 반, 요 또샤오 쉐샹.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한글을 먼저 보세요. 너네는 하루에 물을 몇잔 마셔? 할 때는 몇 잔, 몇 잔, 지베이 라고 번역할 수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야, 너는 하루에 물을 얼만큼, 얼마나 마셔? 라고 할 때는, 아, 지 가지고 안 되니까, 뚜어, 샤오를 쓰는구나. 그 느낌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한 번씩만 따라 읽어볼까요? 님은 매일 지베이 쉐이. 님은 매일 뚜어, 샤오 쉐이. 답변해 보실래요? 님은 매일 지베이 쉐이.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我每天喝2杯? 3杯? 2잔? 3잔? 你们呢? 이게 잘안 돼요. 우리 철수 씨랑 영희 씨는 어때요? 이게 잘안 돼요. 자,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그리고 방번호는 어떻게 돼? 여권번호 어떻게 돼? 단어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대체 연습을 좀 해볼게요. 你的手机号码是多少? 你的房间号码是多少? 你的护照号码是多少？哦，내거이거护照색깔이네요。이옷이무슨색깔인가했더니이옷은护照색깔이었어요。护照，附近거아니고护照，여권색깔이었네요。자，그리고다음으로가서多少를활용한질문들，생활속상용되는대화들을알아볼텐데요。너네 회사는 직원 수가 몇 명이야라고 묻기에는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대략 얼마나 돼라고 조금 뭉뚱그려서 물어볼게요. 你们公司有多少职员? 你们公司有多少职员? 답변한 친구가 现在有60个人. 그러면 现在 지금 有 있어 60个人, 60명의 사람. 그래서 现在有60个人. 现在有60个人. 이렇게 얘기했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키도 10 이하의 적은 수도 아니고 고정된 수도 아니니까 뭘로 물어요? 수량을 묻는 게두 개밖에 없어. 지 아니면 또샤오야. 근데 지가 안 돼. 그러면 또샤오. 니더 키 션가오. 니더 션가오 시 또샤오. 니더 션가오 시 또샤오. 그리고 제 키예요, 제 키. 실제로 이미 오빠, 이미 오빠, 오빠 58, 1m 58.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지수 씨, 지수 씨는 키가 이미 65, 아, 165.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재한 씨는, 우리 재한 씨는 이미 치바. 그러면 17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별로 키가 크지 않으면 我不太高,我不太高,라고 하시면 돼요. 키 크면 我很高, 저는 키 커요. 我很高,라고 하시면 돼요. 你们呢? 답변해 보세요. 자기 숫자를 꼭 넣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좀 알아야 돼. 你的酒量,酒量是주량,주량. 비슷하죠? 酒量 한자가 똑같아가지고 你的酒量是多少? 저는요, 맥주 반병 정도. 그래서 我喝, 저는 마시는데요, 반병, 반병의 비주얼. 我喝半瓶 비주얼, 酒量不好. 我喝半瓶 비주얼, 酒量不好. 酒量好吗? 酒量이 어떻게 되세요? 你的酒量是多少? 이것도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그리고 酒量이 좋으면 酒量很好, 酒量이 별로면 아, 我酒量不好. 이렇게 자기 걸로 말하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기 거 말하기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은 페이지가 또샤 어디였더라? 223,
123페이지에서 자기 거 얘기해 보는 거 연습해 보시고 123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시면 GGGG랑 또어 샤워 구분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샤츠진, 재진!